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떡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떡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떡을 먹고 나면 왠지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고. 근데 오늘 저는 드시고 나면 소화도 너무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몸에도 아주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그런 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재료 소개를 할 텐데요. 현미 찹쌀가루가 4컵이 필요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마른 가루를 준비했는데요. 방앗간이 가까이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방앗간에 빻으셔도 되고, 근데 이 미국에는 방앗간이 가까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처럼 뭐 시장이라든지 가까이 뭐 오며 가며 이렇게 방앗간을 지나갈 경우에는 방앗간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른 가루를 좀 많이 이용해서 떡도 하고 빵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미 찹쌀가루 4컵, 그다음 필요한 재료가요. 스리태, 그러니까 검정콩 있죠. 속이 파란 청태콩이라 그러나요? 스리태 콩 반컵, 갈반젓 콩 반컵, 그다음에 강낭콩 반컵. 이 콩들은요, 다 대여섯 시간 물에 불려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삶아낸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꿀가루를 준비했어요. 반컵의 꿀가루, 그리고 한 작은술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녹두 콩고물을 좀 이용할 텐데요. 녹두 콩고물은 거피된 거 있잖아요. 껍질 벗겨진 이 녹두를 한 컵을 이렇게 해서 물에 한 두세 시간 이래 불리면은 한 3컵 정도의 이런 고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충분히 불려서 몇분 헹군 다음에 이런 구리에 건지시고요. 구리에 건져서 다음에 물기를 좀 이렇게 빼주시고, 이런 찜기 있잖아요, 찜기. 저는 찜기에 이렇게 구멍이 좀 작은 편이어서 바로 이렇게 하는데, 찜기에 구멍이 좀클 경우에는 좀 거절을 깔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빼주시고, 이런 찜기에 넣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헤쳐주셔서, 이렇게 해서 김이 오르고 나서 한 15분 정도만 쪄주시면 돼요. 불에 올리시고. 네, 녹두를 한 15분 정도 찐 다음에 이런 볼에 퍼서 좀 식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충분히 식힌 다음에 녹두콩을 푸드 프로세서에 갈면 좋아요. 그래서 푸드 프로세서에 이렇게 담으시고. 그다음에요. 소금은 한 4분의 1 작은 술. 그러니까 한 두세 꼬집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금을 약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갈아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1분도 안 되게 이렇게 갈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녹두 콩고물이 아주 보송보송하니 아주 잘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갈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이렇게다 담으시고. 녹두 콩고물이 아주 보송보송하니 잘 나왔어요. 제가 이 녹두 콩고물을 이용해서 녹두 시죽도 또 한번 앞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떡 반죽을 좀 해볼 텐데요. 4컵의 현미 찹쌀가루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소금과 꿀가루를 넣으시고 이렇게 좀 섞어주시고요. 예, 물은 제가 한 1컵 정도 준비했는데요. 어쩌면 좀더 넣으셔야 될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제가 오늘 1컵 정도의 물을 사용했는데요. 만약 떡방앗간에서 이렇게 가루를 빻을 경우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죠. 한 서너 술만 넣어도 이렇게 그 농도가 맞아요. 1컵의 물을 사용해서 가루에 물주기를 했는데요. 가루에 물주기 농도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한 줌의 이 가루를 손에 쥐시고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져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덩어리 진 것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가루가 이렇게 바싹 부서지는 이 상태가 되면 아주 물주기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청태콩 반컵, 그리고 갈반젓콩 반컵, 그리고 강낭콩 이렇게 삶은 것을 반컵 넣으시고 이렇게 또 한번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쌀가루를 준비하는 동안에요. 스톱에 찜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겠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떡을 먹고 나면 왠지 위에 부담이 되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떡은 주로 흰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흰쌀을 한 7, 8시간 아니면은 하룻밤 이래 충분히 불려서 그것을 또다 이렇게 헹궈서 이제 소쿠리에 받쳐서 이제 떡을 이래 하는데, 사실 현미쌀하고 이 흰쌀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현미쌀에 보면은 살눈과 그다음에 각종 비타민 그리고 이 섬유질까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완겸한 이래 벗겨낸 게이 현미살인데, 흰살은 보면 살눈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섬유질도 전혀 없고 탄수화물만 이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면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비타민이라든지, 특히 살눈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잖아요.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섬유질 이런 것이 다 벗겨 나가서 영양의 어떤 불균형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도 섬유질이라든지 아니면 무기질, 그다음에 그 비타민 이런 성분들과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야 우리 몸에 이롭죠. 그래서 흰살을 이렇게 충분히 불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비타민이라든지 섬유질이 다 벗겨 나간 이 흰살을 또 물에 장시간 이렇게 불렸어. 또 그것을 건져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죠. 네, 오늘 저는 떡을 할때 주로 이렇게 꿀이라든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서양 대추거든요. 데이트라 그러죠. 서양 대추를 이용해서 단맛을 내는데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빵에, 제과점에 빵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데, 떡에도 거기에 버금가는 설탕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제된 흰쌀 가루에다가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든 떡을 우리가 섭취하다 보니까 위에 부담도 되고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 현미 찹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콩을 넣고 이렇게 꿀가루를 약간 넣어서 이렇게 단맛을 내고 이렇게 만든 이런 떡은요, 아무리 드셔도 소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위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김이 오르네요. 그러면 김이 이제 오를 때 젖은 면보를 밑에 깔고요. 이렇게 젖은 면보를 이렇게 깔고 쌀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살포시, 절대 꾹 누르면 안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살포시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살포시 해서 김이 오르기 시작해서 한 25분 동안, 그러니까 뚜껑을 닫지 않고 25분 김이 올라오도록 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분이 지나면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더 익힌 다음에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이제 떡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으로부터 25분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가에서부터 이렇게 축축하게 익어가는 게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가에는 조금 이렇게 축축 브라운색이고 안에 약간 윗면이 약간 흰색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익혀주면 돼요. 예, 뚜껑을 이래 닫고요. 네, 총 찌는 시간은 30분인데요. 25분은 뚜껑을 열고 나머지 5분은 뚜껑을 닫고 쪘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는 한 10분 정도 뜸을 들였거든요. 그럼 이제 총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아주 잘 떡이 쪄져 나왔어요. 그럼 이걸 볼에 담고요. 거절을 이렇게 걷어내고요. 이 떡을 이제 제가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좀 뜨거우니까요. 좀 식도록 시간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래서 지금 떡이 많이 뜨거운데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제가 좀 식을 동안에 녹두 고무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이 녹두 고무를 좀 약간 이렇게 우묵한, 약간 우묵한 요런 접시나 아니면 이런 파이 이런 파트에 콩고무를 좀 이렇게 깔고요. 녹두 고무를 이렇게 좀 깔고. 뭐 이런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집에 있는 거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녹두 고무를 이렇게 좀 이렇게 깔고요.
떡을 제가 빚어 볼 텐데요. 위생 장갑을 끼면 좋아요. 이렇게 장갑을 끼시고 참기름을 조금 이래 발라주면 들러붙지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참기름을 약간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골고루 이래 바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이렇게 해서 조물락조물락 해서 이래 그냥 콩고물을 무치면 되겠어요. 뭐 이렇게 특별히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요. 동글동글하게 하셔도 되지만 좀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손으로 한 두세 번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 또 이렇게 콩고물을 넉넉히 이렇게 얹어주시고. 조물락조물락 던져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에 또 이렇게 녹두 콩고물을 이렇게 살살 뿌려주시고, 조물락조물락, 조물락조물락, 조물락조물락. 재밌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떡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죠. 조물락조물락 해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콩고물을 위에다 이렇게. 가정에서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이런 건강떡을 실컷 만드실 수 있어요. 전혀 뭐 설탕을 쓰지 않고 또 좋은 현미 찹쌀가루로. 그리고 현미 찹쌀가루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이런 비타믹스기가 있는데요. 요즘 웬만한 가정들에 이 비타믹스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 찹쌀을 이렇게 한컵 정도 넣고 갈면은요, 실컷 집에서도 이렇게 뭐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실컷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미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콩고물이 좀 많이 남네요. 그래서 콩고물을 위에 남는 거는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더 끼얹어 주시고. 네, 오늘 이렇게 주방에서 그렇게 번거롭지 않게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해가면서 이렇게 현미 찹쌀 영양콩떡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아주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또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은 그런 건강떡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앞으로도 제가 이렇게 종종 건강 영양떡을 할 텐데요. 이렇게 현미살과 현미찹쌀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콩 종류들, 그리고 또 단호박, 또 서양대추, 그다음에 많은 견과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썰기떡이라든지 또뭐 시루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오븐을 이용한 그런 손쉬운 그런 떡까지 해서 다양하게 떡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